아이고야. 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아. 아니, 신방문이 왜 이렇게 활짝 열려있디야?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사람 살려! 아, 힘들다. 아가씨! 아가씨! 보셔요! 누가 없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좀 살려주셔요! 아가씨! 보셔요! 사람 살려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아가씨! 무슨 일이요? 도와주셔요! 우리 아가씨 좀 살려주셔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길을 가다 그만 발을 헛디디셨습니다. 길을 어쩐다? 도련님!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셔요! 하지만 도련님! 아이고, 이제 오십니까요? 도련님은 오셨느냐? 아직 안 오셨습니다요. 아니, 아직도 말이냐? 예. 아무리 길이 늦어져도 그렇지. 어찌 사흘씩이나 늦어진단 말이냐? 그러게나 말입니다요. 저기 도련님 오십니다요. 이제 오십니까요?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어쩌다 일이 늦어진 게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집에서 걱정하는 생각도 좀 해야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길래 좀 도와주다가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 집에 기별할 겨를도 없었단 말이냐?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낭자, 낭자, 보시오. 보시오, 정신 드시오.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소인이 그렇게 불러도 못 알아들으십니까요? 이 갈아입을 옷입니다요. 마님께서 갖다 드리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석불전을 다녀오셨느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안 걸으신 일인데요. 또 혼자 장수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마음이 아파 그럽니다. 우리 장수 용모 준수하고 재주 비상하고 그야말로 어디 하나 나무랄 곳이 없는 아이 아닙니까? 허나 날 때부터 워낙 병약하다 보니 내력을 아는 이들은 딸을 주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미 성운을 할 나이가 지났건만 짝을 못 만났으니 그 아이 마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저렇게 바람이나 쐬겠다고 여기저기 산천을 찾아 떠도는 것도 불의는 아니지요.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마을 뒷산 석불께 천일기도를 올려 얻은 아이입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어딘가 인연이 있겠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런지요? 은혜라니요?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 은혜를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외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외진 곳에요.
어찌 낭자 혼자 계시는지요? 저는 본시 연지골 사는 윤자 진자 학자를 쓰시는 분의 외동딸입니다. 헌데 마을을 휩쓸었던 돌림병으로 하루아침에 양친을 잃고 이렇게 천지간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내일은 꼭 떠나셔야 한다고요. 내 돌아가신 부모님께 낭자 일을 말씀드리리다. 말씀드리고 낭자를 데려가리다.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무엇이 아니 된단 말이오? 아직은 부모님의 상중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알았어. 그리하리다. 허나 그때까지 어찌 참고 기다리란 말이오. 남자 도련님 남자 어디 있는 게요? 도련님 남자 어디 있는 게요? 도련님
도련님께서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나도 모르겠소. 자다가 낭자의 목소리를 들은 듯해 일어났는데 여우에 홀린 듯 귀신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발길이 이리로 향했소. 도련님. 낭자를 향한 그리움이 이다지도 깊었던가 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이다지도 간절했던가 보. 도련님. 낭자. 아니 도련님이 보이질 않는다니 무슨 소리냐? 소인이 마당을 쓰려고 가봤더니 도련님 방문이 활짝 열려있지 뭡니까요? 도련님은 온데간데 없굽쇼. 그렇다고 주무신 흔적도 없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집안은 샅샅이 살펴보았느냐? 예. 마님! 마님! 도련님 오십나요? 장수야, 이게 어쩐 일이냐? 응, 장수야. 도련님. 장수야, 정신 좀 차리거라, 장수야. 장수야. 아유, 도련님. 안 되겠다. 도련님을 어서 안으로 메셔라. 예, 많이. 예. 장수야. 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소인의 힘으론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 다른 의원에게 한번 보이시지요. 이보게, 벌써 다섯 번째세. 원은 의원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약도 없다 하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나? 장수야,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장수야. 이런 변개가 있단 말인가. 장수야. 부인, 그만 고정하시지요. 장수를 낳아 지금까지 꼬박 20회가 사르른 반이었습니다. 어린 장수를 안고 하루에도 12번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야 했습니다. 이제서야 한 고비를 넘겼는가 했는데 하루아침에 저 지경이 되다니요. 제 잘못입니다. 제 정성이 부족해서입니다. 마음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서부터 병약해 5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부인의 정성이 아니었던데 어찌 지금의 장수가 있었겠습니까? 20회를 하루같이 마을 뒷산 석부를 찾아가 드린 그 지극정성은 또 어떻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제 정성이 모자랐던 탓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요. 아유, 이거 안 된대. 아, 이거 어디
아이치 살려달라고 일하고. 아이 글쎄 좀 나가시오. 아, 이놈 뭐야 이런. 나가란 말이에요. 머리는 벌칙 걸놈들 같아요. 아, 이놈 있네. 그렇게 말아. 무슨 일이냐? 아이 글쎄 안 된다는데도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지 뭡니까요? 아우성 못 나가. 그래. 무슨 일로 왔다더냐?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공연이 밥 한 술 얻어 먹으러 수작 부리는 걸 겁니다요. 아유 못 나가요. 아, 일을 어찌 할꼬? 이거 온 집안에 사악한 기운이 뒤덮여 있구만. 지금 뭐라 했어? 어머님의 지극정성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받고 태어나기는 했으나 그게 오히려 사악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꼴이 됐으니 이를 어쩔꼬. 아드님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소이다. 사악한 기운이라뇨? 부인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장수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아드님의 병화는 인간의 병이 아닙니다. 천년 묵은 사악한 기운이 인간의 영혼을 파고드는 병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병이란 말이지요. 자세히 말해보. 그게 대체 무슨 병이란 말이오? 고칠 방도는 있는 병이오? 부인, 어찌 저런 놈의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오? 어서 그 놈을 쏙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는 게냐? 예, 갑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달 보름께까지 손을 쓰지 않으면 필경은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될 것이오. 아니 저런 평을 칠. 아니 저놈을 당장 내치잡고 무엇들 하는 게냐. 이보 부인도 참 딱도하십니다. 아래 것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장수를 살려주십시오. 어미의 정성이 부족하다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어미가 전생에 지은 업이마나 그러하다면 그 죄 역시 얼마든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장수만은 살려주십시오. 장수만은 살려주십시오.
앉아. 도련님. 보고 싶었어, 남자. 도련님. 아니 저놈이 또 어찌 그리 모르시오? 화가 무르익어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소이다. 저놈을 누가 또 집안에 들여놨느냐? 들인 게 아니굽쇼. 어찌나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지원. 이보, 우리 아이 좀 살려줘. 우리 아이 살릴 방도가 있으면 제발 좀 일러줘. 부인. 아니 사악한 기운이 우리 아이 영혼을 파들어가고 있다 하지 않았소? 까닭이 뭐여? 어찌하면 막을 수 있겠소? 지금이라도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마는. 그럼 살릴 방도가 있긴 있단 말이오? 한 목숨 살리려다가 또 한 목숨 잃는 수도 있소이다. 이보, 어미가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는 일이오. 목숨인들 아깝겠으며 무간지역인들 무섭겠소. 하룻낮 하룻밤에 천번을 죽었다 만번을 깨나는 고통을 당한들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두렵겠소. 제발 좀 도와주시오. 이곳에서 북쪽으로 500리쯤 가면은 철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낮도 밤도 아닌 날이 계속이 되는 곳인데 그 철산 깊은 계곡 무심폭포 앞에 이르면은 폭포 옆 벼랑 끝에 푸른 빛을 내뿜는 사화라고 하는 꽃이 피어있지요. 그 꽃을 뿌리채 캐다가 다려서 먹이면은 아드님 병환을 고칠 수가 있소이다. 허나 그곳은 지금까지 들어가 본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들어간다 해도 살아서 나오기가 힘든 곳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 어찌 그런 놈의 말을 믿는단 말이오? 지금까지 장수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나 방도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요. 예사풍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 해도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더라도 간다면 내가 가야지요. 연약한 아내자의 몸으로 어딜 간다는 게요? 아니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셔야지요. 당신이 가셨다가 혹 화라도 당하시게 되면 장수는 장수대로 죽고 이 집안은 아주 영영 대가 끊기고 맙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사활을 꼭 구해오겠습니다. 사활을 구해다가 장수를 꼭 살리고 말겠습니다. 장수야, 생각나느냐? 아무도 네가 이 옷을 입을 때까지 살지 못할 거라 했지만 넌 그 나이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네가 자라고 좀 더 큰 옷을 지어야 할 때마다 이 여민 얼마나 가슴을 조여야 했는지 아느냐? 이 옷을 우리 장수가 입을 수 있을까? 이 옷은 입을 수 있을까? 하지만 넌 지금까지 잘 버텨오지 않았느냐? 넌 살 수 있다. 아니, 예미가 꼭 살리고 말 밤엔 도련님이 절대로 방문 밖을 나서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말 좀 물읍시다. 혹 철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시오? 이 강을 건너
4, 50리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철산이. 그럼 건너편까지 날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어? 이곳은 저승으로 가는 길목이니 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외다. 산 사람의 목숨이 뱃삭이니 뱃삭을 낼 수 있겠소? 좋소. 허나 이달 보름까지 내 꼭 할 일이 있어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아줄 수 있겠소? 제발 부탁이요. 이달 보름까지만 여유를 주시오. 그때까지만 여유를 준다면 내 뱃삭을 드리리다. 목숨을 드리리다. 고맙소. 장수야, 정신 차리거라. 장수야. 사고 이젠 보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됐군요.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어미가 더 이상 살아 무엇을 하겠어.
장수야? 헛것을 본 게야. 장수야, 조금만 더 참거라. 이애미가 사활을 구해갈 때까지 조금만 더 참거라. 내가 감히 사화에 손댈 생각을 해?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난 천년 묵은 구렁이다. 오늘 밤 이 사화의 정기를 마시고 꼭 100번째 인간, 그러니까 가장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난 네 아들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받아 몸속에 집어넣고 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몸. 그럼 우리 장수를 너희들이 이제 알겠느냐? 어리석은 것,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더냐? 내 아들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줄 알았더냐? 날더러 어리석다? 누가 어리석은지 한번 볼까?
살면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몸. 이제 포기하시지. 남자, 이게 어찌된 일이오? 도련님, 도련님, 저를 살려주셔요. 도련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 남자. 도련님, 도련님, 어서, 어서 저를 안아주셔요. 도련님, 안 된다, 장수요! 어서 떨어지거라.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천년묵은 구렁이다. 한 번 더 그 구렁이에게 정기를 빼앗기면 넌 그 자리에서 죽는다. 어서 떨어져. 속지 마셔요, 도련님. 천년묵은 구렁이는 바로 저것이옵니다.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어머니를 몸을 바꿔 도련님까지 해치려는 것이옵니다. 어서, 어서, 어서 저를 살려주셔요. 안 그러면 저 구렁이에게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장수야, 성환이. 도련님.
어머니. 부인. 아니, 부인. 어머니. 부인. 어머니. 이것이 바로 그 사화입니다. 참으로 갸륵한 모종이로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생사까지 넘나든 그 깊고 넓은 사랑이 아니었던들 장수는 벌써 이무기의 죄물이 됐을 터. 그 지극한 모종이야말로 불심인 것을. 예로부터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울린다 했으니 이 세상에 어떤 정성이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정성을 따르리오. 천년 묵은 구렁이의 사악한 기운도 어머니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으니 이제 잠시 후면은 정신이 드실 것이오. 불가에서 이르기를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며 피부가 닳아져 뼈에 이르고 뼈가 닳아져 골수에 미치도록 수미산을 백천번 도운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했으니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자식을 지키고자 했던 이 한 어머니의 얘기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잊고 사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